Enjoy. 선녀야, 졸업 축하해. 동자야, 너도 졸업 축하해. 근데 나 졸업 못해. 나 졸업 못해. 나 유급이래. 나 유급이래. 너 대체 학교를 몇 년을 다니는 거야? 아니, 나 산호세 유학 갔다 올 동안 아직도 중학교를 졸업 못하면 어떡해? 나 그래도 졸업사진은 찍었어. 한번 볼래? 봐봐봐. 잘 나왔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옆에 있는 여중생들이랑 여고생들이 연락 많이 온다? 너는 뭐야? 준비하는데 돌아가신 분 아니야? 나는 이게 졸업사진이 아마 없어서 이게 저 내 옛날에 중학교 때 기사에 난 거를 아무튼 선녀 졸업 축하하고 오늘 졸업식이니 만큼 감사한 선생님께 우리 한마디씩 해볼까? 저는 최희양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감독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정말 공부 선수로 그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이러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감독님도 맨날 깜짝깜짝 놀라죠. 예. 헤어져! 이 맛이야. 하여튼 뭐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하신 일 늘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운동 선생님 얘기했는데 저도 그 태권도를 했거든요. 네네. 우리 지금도 체육관을 하고 계세요, 양평에서. 김희태 관장님이라고 저한테는 은사세요. 네네. 그 관장님 덕분에 그나마 공부는 잘 못했어도 인성만큼은 좀 바르게 자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졸업은 하더라도 추억은 영원히 잊지 말자. 우리 신통반통 장신. 만사형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원, 투, 원, 투, 투, 투. 빛나. 이거 아니야. 원, 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야, 이건 뭐? 어디 진짜 이게 6.25 때 사진 같아. 이때 몇 키가 어떻게 됐어요? 중학교 때? 197. 제가 한 156 됐을 거예요. 156. 그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겨울에 석 달을 아파서 쉬었는데 13cm가 컸고 이게 197이 됐는데 감독님이 흥분하셔가지고 그 옛날에 선수 소개하는 팜플렛이 있었거든요. 그다 2m2라고 저 일간지 뭐 스포츠신문 인터뷰를 안 한 데가 없어요. 2m짜리 자도 없었을걸 그 당시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딱 첫 시합을 나갔는데 우승을 했거든. 그때 하여튼 석 달 만에 인생이 바뀌었어. 못 이겨 키 큰 놈한테. 어떻게 이겨 리바운드가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그 중학생까지 그닥 뭐 큰 어마어마한 기술이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로 주문 넣는 거야. 이거 왜 못 찾아? 이거 다음 거 어디 여기 있어? 있잖아. 여기 바로 밑에 있겠지. 자, 무엇이든 물어보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2월하면은 졸업식 시즌에 맞는 상황극을 저희가 해봤는데 선녀는 졸업식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운동을 했어가지고. 운동을 해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졸업식 하는 날도 무슨 시합을 했던가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졸업식 사진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그걸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그 당시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셔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저를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이 한 장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필름 없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아니지, 옛날에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진짜로. 예. 하여튼 뭐
졸업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앞날 진심으로 저희 보살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난 발을 체크하고 들어왔나?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자, 이름. 저 이둘이요. 20살이요. 뭐해? 저 대학생. 둘이. 둘이 대여들이. 이름? 저 유다윤이요. 유다윤. 네, 친구예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연락하던 이제 썸남이 있었는데 약간 이 사람이 약간 나를 어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락을 끊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미련이 남은 거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저 혼자 약간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이 안 보이게 어떻게 잘 연락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근데 왜 어장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처음 만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친구의 친구 이렇게 친구라서 같이 만나서 술자리를 갔다가 외적으로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성격 자체도 너무 착하시고 그래서 오,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번호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시길래 뭐야? 이래서 연락을 하게 됐죠. 연락은 제가 또 먼저 걸었어요. 이렇게 집에 잘 들어갔냐라는 식으로 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대략 한 달 정도를 연락을 했고 한 번을 만났는데 단둘이? 네네, 한 번을 만났는데 다음 주에 만나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답장을 9시간을 지나서 답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텀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시간 반? 이렇게 막 그 정도? 근데 가면 갈수록 약간 연락텀이 막 6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PC방 막 이렇게 게임을 하느라고 그렇게 텀이 너무 길게 된 거죠. 심지어 제가 연락을 씹기 전전 날부터는 막 연락이 막 하루에 한 번씩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아닌데? 아, 이를 어쩜 좋은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나를 막 만나고 싶었으면 그치? 금방 맞아. 답장을 했을 텐데 본인이 제일 잘 안 해. 잘 안 해. 너가 그래서 연락을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연락하지 말자고? 아니요, 그냥 냅다 씹었어. 일심. 다음에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휙.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카페 갔다가 헤어졌네. 실수한 건 없었어?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걔가 너랑 통화를 하고 뭐 연락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처음에는 연락 번호를 뭐 교환하자고 이렇게 한 거는 그날은 굉장히 느낌이 좋았다가 좀 알아보니까 좀 아닌 거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봤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또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애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너는 지금 왜 미련이 남은 거야? 네? 왜 미련이 남은 거야? 얼굴이지. 그래, 야, 다윤이 얘기 잘해줬다. 누구 닮았는데? 연예인 누구 닮았어? 김영광. 김영광 느낌이래요, 살짝. 우리 왔었잖아, 그 해남 김영광인가 누구 왔었잖아. 그 이제 마기꾼. 친구 그립네, 그죠? 본 것 같아. 입 엄청 커. 그래. 네. 완전히 아, 있구나. 우와. 우와. 진이구나. 봤어요. 걔 뭐 하나 했네? 학생이에요. 어? 학생. 어? 학생. 학생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웃겨?
그게 왜 웃겨? 그게 왜 웃겨? 와, 근데 진짜 분장이 너무 잘 어울리시다. 아 물론 외적인 부분이 너무 괜찮으니까 미련이 남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약간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긴 한 거죠. 한명하네요, 그래도 좀. 약간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약간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저 혼자 너무 이 사람 나한테 어장하고 있어 라고 아니, 어장, 너무 성급하게. 어장까지는 아니고 어장은 모르겠어. 어장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 그건 잘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거 여기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하는 건 자연이도 알고 너한테 그렇게 큰 마음은 없어 그렇게까지 큰 마음은 없어 왜냐 그날 네가 전화번호 받고 네가 네, 먼저 전화했다며 네. 왜 했어? 너무 좋으니까 했지? 그지? 그래 잘 들어갔냐고도 어? 네가 야, 먼저 전화 우리가 누구 소개받았어 어디 가서 누구 소개받았는데 너무 괜찮아 그럼 베레벨 생각 다 하잖아 막 아 지금 전화하면 너무 조금 맞아. 너무 내가 티내는 것 같나? 막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너한테 만약에 전화가 와 그럼 막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전광석화처럼 답을 하고 이렇게 하지 너무 좋으면 너무 좋으면 그런데 얘가 지금 하는 패턴은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치? 그쵸 누가 봐도 그쵸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본 거야 이거는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 보살에서 다루기 가장 쉬운 그 친구가 둘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면 계속 만나자고 전화를 했을 거야 하루도 아니고 PC방 갈 시간이 어딨냐 그럼 근데 들어봐요 이게 연락하는 아 들을 거야 우리 야, 우리가 뭐 어디서 안 듣는다고 소문났니? 이제 기타를 같이 이제 막팔을 한 상태인데 이제 연락을 제가 안 보기 시작한 뒤로 제 스토리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지, 이제. 근데 어젠가 엊그제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심리인지. 그거 뭐 저 스토리 보는 거는 심심할 때 아니 그 자기 저거 한 사람들한테 다 그냥 돌아가면 얘 뭐 하나 뭐 하면서 자기 번호 준 사람들 중에 아니 이 얘 이런 일 있기 전에 연애 안 했었어? 해봤어요. 해봤어? 언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면 한 세 번? 고등학교 때? 근데 그동안 이제 연락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다 뭔가 제가 끌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약간 그런 끌림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결론은 뭔지 알아? 끌림이 뭐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네가 만난 사람 중에 걔가 제일 잘생겼던 거야. 맞죠? 어? 걔가 제일 잘생겼던 거야. 맞죠? 어? 근데 진짜로? 진짜?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잘생긴 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만난 사람 중에 그래. 걔가 제일 낫던 건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이번에는 오히려 네가 잘한 것 같아. 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뜨문뜨문 연락하고 뭐 연락해도 뭐 답을 막 열몇 시간 있다가 하고 뭐 이러는 거면 그냥 하는 게 낫다. 쳐버려야 걔도 너한테 뭐 어떤 반응이 오고 이러지. 그게 아니라 왜 연락 안 해요? 뭐 어쩌고 계속 그러면 진짜 구차해지거든. 구차해지고 혹시 걔랑 뭐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울어진 관계적인... 그래 너는 기울어진 거 아니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명심해. 누굴 만나더라도 어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어느 한쪽은 그냥 덤덤하고 이러면 그게 연애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야. 네가 오늘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보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네가 진짜로 걔랑 그냥 좋은 관계로 꼭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뭐 친한 오빠 동생 정도로 지내고 싶다라 그러면 다시 연락해도 되는데 네. 나는 그게 아니라 꼭 이 사람을 단둘이 딱 우리 둘이만 사귀어야겠다? 나는 그럴 거면 굳이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럼.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 너 이제 니네 지금 이제 대학 들어왔잖아 앞으로 많은 사람들 만날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랑 잘 돼도 어차피 나중에 헤어져 결혼 뭐 이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너무 뼈를 때리는데 어차피 헤어지고 뭐 이런 인연에 하나하나 다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툭툭 털어버리고 또 이러고 있다가 보면 또 네 마음을 끌리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됐어, 그거 닦아. 어머머. 요거 아니야, 그치? 네. 아니, 이거 가는 거야, 이렇게. 오, 어머머. 오, 어, 대박. 자, 봐. 걔는 한 길을 막은 거, 걔도. 둘 다 길을 막고 있어. 아, 귀막, 눈막. 어, 나는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아, 세상 일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지금 얘기야. 지금 나의 길이 그치, 맞다. 그치, 그치. 오, 그 이거 진짜 좀 찰떡이다. 좀 찰떡이다. 깜짝 놀랐어. 자, 들어가. 그래. 할 게 너무 많다, 네. 너희 이런 나이에.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럼. 저를 위해 그럼. 맛있는 벌써. 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뭐 먹을 거야? 이 앞에 순댓국 먹어라, 괜찮더라. 좋아요. 와, 순댓국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나.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는 인연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제 선택을 믿고 커 나갈게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리 유다윤 올림. 애들이, 애들. 애기지, 애기. 애들. 근데 이게 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 맞아, 맞아. 언니 때문에 뭐 하는 짓인가? 진짜. 아유. 신기해. 재밌지? 언니 먼저 들어가. 당기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 그냥 오면 알아서 될 것 같아. 그래. 모시고. 자, 이름?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몇 살? 네, 33살이요. 뭐해? 저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네. 저는 29살이고 송고은. 송고은. 트레이너 하면서 사업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그래서, 네. 자매고.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 고민인데요. 고민이 있어 보여. 네. 동생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이런 동생이 너무 부럽고. 집을 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 그거 맞아요. 질투를 하고 있는 이런 못난 언니인 것 같은 이런 제가 고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뭐가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어, 네.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더 예쁘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치요. 네, 이제 원래 그래.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외적으로도 되게 부럽고 성격조차도 부럽고 어딜 가나 이제 주목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따라하고 있어요, 동생을. 아, 동생을? 그게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언니 결혼하고부터인 것 같은데 자꾸 제 뭐 말투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거를 완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아, 결혼했고 미혼이야? 어, 네. 답이 나왔네. 아. 뭐 길게 안 들어도 벌써? 아, 솔로의 삶이 부러워서 그래. 가. 가. 아니에요. 그런 솔로의 삶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아, 맞아. 관종 관종이에요. 건가 봐요. 저랑 이제 동생이랑 너무 시골에서 자라와가지고. 어디? 어디? 충남 서천. 서천? 어, 나 옛날에 가봤어, 녹화하러. 네, 가보셨어요? 네. 뭐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서 어렸을 때는 이제 동생이랑 저랑 아, 우리 진짜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올슨 자매라고 있거든요. 90년대 생이라면 다 아는. 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올슨 자매가 되어보자 했는데 이제 동생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뭘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동생이 뭘 하는데 이렇게. 뭐, 아, 그 막 엄청 대단한 걸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 뭐 PT샵 이런 운동 관련된 것들이랑 이제 뭐 샐러드집. 어, 대표님이시네. 네. 20대 대표. 네. 근데 이런 사업이 부러운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들이 되게 화려한 인맥이.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니까 동생이 이제 SNS 팔로워 수도 많고.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되지? 제 기준에선 굉장히 많은 거예요.
5천 명 정도. 네. 오, 그럼 빨리 금방 먹는 거지. 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좋은 기회로 BTS랑 광고를 찍게 되어서. 네, 그래서 아 이제 나는 무슨 광고?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도 홍보하는 영상이. 오, 여기 멋지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게 됐죠. 해시태그를 막 이만큼 적어가지고. 올렸는데 동생의 일상 사진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어려운가 보다. 송나라까지 가기가 너무 먼 나라인가 보다. 그치요? 저 사실 SNS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일 때문에 하는 그래, 건데 그래 그런 거 같아 느낌. 네. 언니가 자꾸 그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언니는 그 애기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밖에 없나 봐요. 어린 시절에 뭐 차별받은 게 있어? 혹시 부모님한테 뭐 그런 거는 없지? 제가 이제 둘째예요. 둘째로 태어났고. 아, 첫째가 또 있어? 네, 오빠가 있고. 오빠. 네, 동생은 막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오빠의 지원을 전부 다 받고 얘는 성격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아, 엄마 아빠가 나왔으니까 나한테 지원을 다 해주고 나를 열심히 키워줘야 해 약간 이런 마인드. 맞는 말이긴 하지.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엄마 아빠가 이제 어렵게 일하시는 걸 알고 용돈 달라고도 못하고. 근데 너를 그 어릴 때부터 쳤을 거 아니야, 피아노를. 네, 피아노는 맞아. 갑자기 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럼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데 돈 들잖아. 아니, 제가 그래서 하고 싶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고민하고 혼자 연습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1년만 시켜달라고. 아, 시작을 그때. 네. 되게 굉장히 늦게. 천재네, 그러면. 진짜 노력 많이 했겠네, 그래서 나보다. 음대를 들어간 거야? 네, 1년 준비하고 와. 들어가고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결핍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일찍 낳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만날 수 새로운 없고 새로운 재미를 찾는 것 같아. 네, 이제 동생은 얘는 이제 인맥도 되게 화려해지는 것 같고 제기 그렇지, 언니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내 동생한테 질투를 하고 왜 얘가 더 잘 나가는 거에 대해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예쁜 내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네. 그걸 동생은 갖지 못했잖아. 맞아. 난 없어.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욕심쟁이 엄마처럼 들릴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아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 저는 제 꿈이 아직 더 있구나. 너무나 소중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따라잡아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동생을 이긴 게 있다고. 자, 질투가 나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네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네, 저가 동생보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아, 저도. 네 꿈이 뭐냐고 우리. 최종적인. 최종적인 제 꿈은. 네 꿈은 인플루언서야? 뭐야? 그런 거 같아요. 인플루언서이자 내가 피아니스트. 내가 볼 때 지금 네 얘기를 계속 들으면 네. 자, 중요한 게 내가 궁금한 건 거야. 네 스스로, 네 피아노 어떤 네. 스킬적인 거에 대해서 욕심이나 이런 거 같진 않아? 열정 하나만큼은 밤새 연습하고 하잖아. 네, 제가 독주회도 할 거라서. 그러면 지금 네. 네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왜냐? 너 집에서 애기 챙겨야지, 애기 케어해야 되잖아. 그럼 그 짧은 틈에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어떤 스킬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내 여동생 저기 스타의 인맥 보면서 아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아, 그 네 독주회가 네. 그 네 독주회가 네. 성공을 하면 이상한 거 아니니? 저는 저 연습실도 가고 아, 집에서도 연습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어폰에 끼고 치는 것도 아, 있고 막 그래서 전자로 우리 나라 네. 삶을 위해서 넌 잘 왔어. 오늘 너 같은 사람이 사실 꼭 와야 되는데 여기. 맞네. 네가 쫓는 건 허상이야. 어?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재밌게 웃고 밤에 남편하고 와인 한잔에 영화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일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나는 네가 볼 때는 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 유명하신 분이고. 나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미 하셨잖아. 성공도 했고 유명한데 네.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밤에 가가지고 막 영화 보고 이러면서 와인 한잔하고 이렇게 못해. 나는 이따 이제 요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떤 내 계획을 얘기해 줄게. 진짜로 리얼로 여기 내려 차를 타 쭉 가면서 배를 켜. 응? 아니 근데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맨날 시켜 먹으니까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 뭘 먹어 오늘은 또 근데 이것도 먹기 싫고 이것도 먹기 싫고 혼자서 계속 그러다 집에 와 도착. 그럼 또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계속 봐. 보다가 결국은 정하지를 못해. 휴대폰 놓고 들어가 씻어. 나와 다시 봐. 보다가 자 졸려가지고 되게 좋은 거야. 배가 들고픈 거야. 맞아, 배 들고픈 거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싶은 거야. 근데 봐, 뭐 유명한데 무슨 개뿔 뭐 그렇게 대단한 행복이 있냐란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아? 물론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저게 있지. 틀림없이 누구나 있어. 우리 모두. 그러나 너는 이미 피아노 잘 치고 결혼 잘하고 애 잘 낳고 지금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가 말이 되냐고. 지금 내가 볼 땐 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 받는 이 박탈감, 허무함. 데미지가 크지. 얼마나 이 인생에 큰 데미지가 오는 그 나중에 올 허망함.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걸 쫓지 말고. 그래. 그걸 쫓지 말고 목표를 바꿔봐.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어릴 때 감정 이런 게 섞여가지고 자꾸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언니를 잘 달래줘. 그래. 네. 하여튼 다 그 SNS 한번 내가 인원수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 집에 피아노 있지? 네. 주의하는 것처럼 옷을 다 입고 인사를 드리고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고량주 50도짜리랑 회 한 접시를 갖다 놓고 지금부터 독주회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술 한잔해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술 한잔해 그럼 이제 그거 많이 볼 거야. 네. 그런 거 하라고. 괜찮지? 네. 독주 왜 애들 펌프를 또 아니 희망을 하나 줘야지 뭐 하고 싶다니까 펌프질하고 독주회 재밌지? 야, 이 거사 나왔잖아. 듣지 마라. 누구에게도 내가 제일 소중한 거야. 귀를 닫고 나한테만 집중을 해라. 네 동생이든 남이 뭘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정이 아주 잘 화목하게 잘 이렇게 살고 이러다 보면 너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연치 않게 네가 정말 핫한 사람이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래 열심히 살고 오늘 너무나 지금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니까 네. 이 관계 깨지지 않게 평생 유지하기 바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그래.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보살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조언을 많이 얻었고 독주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주회 좋은 말씀 해주셔서 택포 감사합니다. 꼭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송나라 화이팅. 화이팅. 무슨 우리를 찍고 있나?
박승우가? 위에서 찍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 부터 해. 너무 많이 쪘다. 너무 많이 발랐어.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앉아, 앉아. 네, 너무 고마워. 의자 안 땡겼대요. 땡기지 마세요, 의자. 아, 네네네네. 아. 자, 이름? 저 김승원이요. 승원 몇 살? 19살이요. 19살. 뭐해? 지금 학생? 고3? 네. 이제 졸업하겠네? 네. 오. 자, 엄마고. 이름? 저는 유선주고요. 유선주. 44살이고 주부예요. 주부시고. 엄마 아니고. 엄마 아니고 이모요. 이모? 아, 이모. 아, 이모가 대신 왔구나. 네네네. 와. 엄마가 차마 널 데리고 못 올 사연이 있었나 보다, 그렇지? 열이 너무 받아서. 자, 뭐 때문에 왔어? 제가 사연을 신청했고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춤추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춤을 안 춰요. 연습을 안 해요. 흥이 안 나나? 왜 춤추고 살고 싶다고? 그게 뭐 댄서를 얘기하는 건가? 네, 그런데 처음부터 춤을 춘 게 아니라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춤을 추겠다고 해서. 뭐, 뭘 봤어? 네? 뭐 보고 그랬지? 그냥 어디 유튜브 보니까 뭐 어디 길거리에서 그래. 춤 추시는데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데 춤을 잘 안 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나 언니나 형부는 혼낼 때 어쨌든 잔소리처럼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신청하러 나왔어요. 지금 뭐 대학은 진학을 하나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구나? 네,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추기 싫은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늦게 시작했으면 남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겠다고 이모 저 춤 연습하러 와도 돼요 해서 저희 집에 두 달을 있었거든요. 원래 고향 어디네? 저 대전이요. 아, 대전?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살면서 춤 연습을 하겠다. 월수금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겠지 했는데 이 애가 하루 춤추고 오면 하루 누워있고 하루 춤추고 오면 하루 누워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했는데 더구나 거기에다가 잠도 많아요. 안 깨우면 그냥 계속 한참 자요. 한참 잘 나이니까. 게으르구나. 게으르기도 하고 잠도 많고 거기에다가 입도 짧고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딸려요. 떨어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얘가 춤추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자? 안 깨우면 얼마? 안 깨우면 그냥 계속 자. 겨울잠 자듯이 자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오니까 계속 깨웠죠. 밥 먹으라고 깨우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치, 그러다가 그치. 근데 애가 일어나면 너무 기운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니까 또 춤추러 가려면 또 쉬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깨울 순 없으니까 이제 냅뒀는데 그 생활을 두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희 신랑도 애가 춤추러 올라왔다는데 저희 신랑이 애를 보는 건 거의 누워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이모부가 와, 저희 아이들도 오빠는 늘 누워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조차도 오빠가 춤추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아침에 뭐해? 몇 시에 일어나? 아침에 8시에 학교 가요. 우리가 학교를 안 간다라는 가정하에 주말 스케줄. 그냥 진짜 최악의 스케줄을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해. 평상시대로 얘기해. 최악의 스케줄이면 아무도 안 깨웠을 때를 생각. 아무도 안 깨운다고. 한 오후 2시쯤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 그건 뭐 그래도 몇 시에 자? 한 새벽에 한 3, 4시쯤 그럴까? 그때까지 계속 쪼보다가 3, 4시까지 하다가 2시에 일어나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밥을 먹고 다시 누워요. 밥 차리는 시간이 아닌데 2시는 다시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새벽 2시에 깨? 아니요 그 부모님이나 집에 다들 오시면은 또 저녁 먹고 다시 누워서 또 새벽까지 네까지 유튜브 또 요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요. 눕고 밥 먹고 유튜브 눕고 밥 먹고 학원 안 가는 스케줄. 아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그럼 학원에서 춤 얼마나 춰? 학원 갈 때는 한 5-6시간 추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만? 가서는? 네. 학원 갔다 와서는 안 추고 따로? 네, 학원 갔다 오면은 한 11시, 12시.
가기 전에는? 가기 전에는 잤다가 또 자고? 네. 내가 볼 때 이 스케줄이면 사실은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없는 일도 거야. 없는 사람의 스케줄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뭔가를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제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사실은. 이런 사실 신청한 거는 이제 두 분께서 좀 보시고 얘가 계속 해야 되는지 춤 사실은 저희 쪽에는 이제 제이블랙부터 우리 라인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두 분 또 눈이 보시는 눈이 많이 보죠. 탁월하시니까 예. 많이 보죠. 예. 제가 한번 뭐 IT도 그렇고 주변에서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일어나서 시작해 봐봐. 너 잘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려. 띠를 보는 거니까 한번 봐봐. 화이팅. 화이팅. 야 열심히 해. 괜찮아. 쑥스러워하지 마. 오 잘하네. 오 진짜 잘하네. 제대로 추는 어 잘하는데? 팝, 그리고 또 앞에 파피는 추겠다 그래가지고 어 사실은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고 해서 적당한 체형인데 내가 봤을 때 승원이가 난 많이 보니까 춤출 때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거든? 선도 되게 좋아. 그래서 나는 진짜 노력만 하면 포기만 안 하면 얘한테 한번 물은 적 있거든요. 저때 선생님이 혹시 너한테 재능이 없다거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냐 그랬더니 잘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다고.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냥 단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도 없고 고등학교에 시작해서 그런데 너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니네 뭐 쿠로는 없지 아직까지는. 쿠로에 뭐 가입되거나 그러진 않았지? 대전에. 아, 네. 그치?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조금 주말에 시내 나가서 뭐 이것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추워서 못 나간대요. 아. 춤을 추러도. 또 왜 그래? 어, 아니 저도 춤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거야. 운동을 해 따로. 원래 헬스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12월부터는. 헬스는 근데 안 하고 있어. 헬스는 근데 안 하고 있어. 이런 그 나는 솔직히 넌 그만뒀으면 좋겠어. 네 꿈이 뭐야 진짜 진정한? 저 팝핑 댄서예요. 팝핑 댄서 뭐 어떻게 되고 싶어? 저 학원 강사하고 싶어. 학원 강사하고 싶어? 네. 너처럼 지금 전국에 요즘 장래에 자기가 춤을 추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 말고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걔들 다 강사하니? 걔들 다 학원에? 못해. 집에서 맨날 누워있는데 무슨 애를 가르쳐. 그리고 애들 가르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워서 가르칠 거야? 원격 저 비대면으로 가르칠 거야? 어떡할 거야? 어? 아니 진짜야. 지금 봐봐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요대로라면 내가 장담을 해줄 진짜야. 이거는 100% 아마 40살에도 그냥 동네에서 집에 맨날 누워있는데 뭐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아유 뭐 사람은 좋아. 걔 애는 착해. 애는 착한데 뭐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간혹 여기 편의점 와가지고 무슨 저 김밥 같은 거 사가고 뭐 이러는데 너 무슨 말인데 뭐 하는진 모르겠어? 그렇게 살 거야. 어? 지금 봐봐. 아니라고 생각해? 너 그때 가서 야, 그 사람 진짜 쪽집기네 이럴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계기로 너 정신 차려. 지금까지 한 노력에 10배, 20배를 해도 나는 네가 프로 댄서가 되기 어렵다고 봐. 근데 되게 춤추는 건 또 춤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 너 근데 배틀은 학원에서 나간 거? 배틀도 나갔을 때문에.
SNS에서 서로 만나서 정기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아니 근데 40에 그렇게 살을 하고 누구랑 배틀 떠가 가지고 저 춤 한번 춤 한번 주실래요? 뭐 해 가지고 나중에 저거 나오겠다. 동네에서 유명한 댄서로 한번 그건 나올 수 있겠어. 오시는 자랑의 구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하시네. 그건 나올 수 있겠어. 그때 가서 방송에 데뷔를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마음을 바꾸고 편하게 집에서 누워 있어. 나는 그걸 권해. 근데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적도 그러니까 있대. 잘할 것 같은데. 1등이 아니라. 요 얘기를 해줄게. 네. 이모도 네. 냉정해져야 돼. 이모도 네. 그렇고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내가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내 연세대학 농구로 들어갔잖아. 나랑 들어갔을 때 동기가 6명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한다는 애들을 뽑았겠어. 다 모였지. 어? 그중에 대학 들어와서 농구로 졸업하는 사람 나 하나야. 나머지 다 그만뒀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천재든 아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뭐 타고났든 안 타고났든 네가 아무리 춤추기에 적합한 체형이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만화할 거면 경쟁에 밀리지. 빨리 때려쳐. 네 인생을 위해서. 송원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난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뭐 말도 안 됐으면 야야야 이래 그냥 뭐 더 이상 안 얘기할 텐데 송원아 이거 얘기하는 거는 송원이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 자극제가 돼서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밀어주지 않아서 외롭게 혼자 연습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근데 가족, 이모, 막 엄마, 아버지 다 이렇게 도와줄 때 해야지. 솔직히 너 이모한테 되게 고마워해. 그럼. 왜냐? 이모가 네가 춤을 추든가 말든가 그럼. 재우고 뭐 먹이고 깨워서 어쩌고 이런 이모 없어. 어? 그럼. 정신 차리고 뭐가 되고 싶으면 꼭 프로댄서가 아니더라도 네 인생을 위해서 뭐 뭔가라도 내가 조금 이뤘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으면 아침부터 네 스스로 스케줄을 짜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 네. 앞으로 오늘 얘기 듣고 계획을 거짓말이라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봐. 바로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할 거예요. 학원은 원래 다니던 건데 뭐. 그리고요? 추워도 나가야죠. 그래 밥도 잘 먹고. 네. 응? 그래. 열심히 살아. 그래, 수원아. 네. 파이팅! 어? 네가 끼가 보이니까 하는 얘기야. 알았어? 댄서가 되고 싶은 승원이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승원이가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누워서 노트북을 보든 뭘 보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세요. 여봐 나오지. 보여주세요. 여봐 나오지. 배가 천선한다. 너 이모 박수 쳐주는 거 봐라. 어? 넌 달라질 거 알았지? 네. 이모가 조카를 그래도 많이 예뻐하네. 언니가 되게 잘해 주셨나 봐요. 그죠? 그건 아닌데. 잘해 알았지? 네. 들어가 빨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그래, 그래 열심히, 열심히 알았지? 해. 네.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좋은 이모시네 진짜로. 어떻게 거기서 개과천선이 나와요? 야 진짜 진짜 대박이지. 야 어떻게 그게 나오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혼나긴 했는데 그래도 잠을 좀 죽인다면은 춤 추는 시간이 늘지 않을까요? 오늘 많이 느꼈다고 나는 믿고 꼭 네. 춤 연습 많이 해서 평생 춤꾼으로 살길 바래. 네, 잘 해볼게요. 근데 뭐 40에도 배틀하고 할 수 있죠. 야, 동네에서 배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승원아.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요. 3반 뽑고 들어가라고. 정답, 걸어. 예. 이름? 저는 조상하라고 합니다. 36입니다. 뭐해? 만물 트럭 장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맞습니다. 이야, 현실의 이병헌이네 우리. 자, 무슨 일로 왔어? 이 트럭 장사라는 게 벌써 17년 차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하셨고 대를 이어서 제가 2대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자꾸 경기도 안 좋고 시골에 위주로 다니는 만물 트럭이다 보니까 시골 인구도 많이 줄고 장사가 자꾸 안 됩니다. 이제는 놓고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직업적으로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파지? 뭐 폼이나 꽹이부터 뭐 칼국수 만든 홍두깨 그리고 빨래빵 빨래방망이 만물 트럭이니까 다 있는 거지 뭐 웬만한 거. 주로 멘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멘트. 네. 어떤 멘트를 해주죠 트럭에서? 자, 무지무지 싸게 파는 만물차가 왔습니다. 공구, 냄비, 프라이팬. 까만 냄비, 노란 냄비 그러면서 장사를 합니다. 아이야. 그냥 진짜 시골에 필요한 생필품. 왜냐면 시골에는 네. 아무래도 철물점 이런 걸 가려면은 어르신들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네,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총 몇 대 있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만물 트럭이? 전국에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00대에서 500대 정도가 전국을 누비는 만물 트럭도 있었는데 지금은 30대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러면 한 번 나가면 한 며칠씩 나가는 거야? 짧게는 10일, 좀 길게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춥기 전에 빨리 하려고 일 좀 하려고 30박 하고 왔습니다. 집이 어디야 그럼 출발지? 대구 옆에 영천이. 영천에서 출발해서 거죠.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 가정에 어디까지 이렇게 그 동선이? 영천에서 출발을 하면 처음에는 김천 그리고 상주 바로 이 동네 상주 곶감 동네 네, 그 옆으로 그리고 송리산이라고 해서 오은 쪽하고 네. 그건 내가 있었어 그리고 이거. 정선 그리고 평창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15일이 걸립니다 벌써 아, 그러네 마을 회관 회관을 다니니까 그래서 속초까지 갔다가 고성 통일정망대 근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 20박이 넘어갑니다 이야 여간비 아낀다고 막 차에서 쪽잠 자고 그런 날도 많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거 내가 알아. 그러면 네. 운전 몇백 킬로라고 다니면서 제대로 두 다리도 뻗지 않고 지금 아껴야지 아껴야지 하다가 보면은 네. 몸 지금 젊어서 한순간에 망가진다니까. 트럭 위에 캠핑카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트럭 위에 캠핑카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아, 또 그런 것도 해놨네. 잘했다 잘했어. 그 다니면서 뭐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하거나 뭐 이런 적도 있지? 있습니다. 어디서나 홍보돼서 블로그에 홍보돼서 유명한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제가 즐겨 찾고 그런 숨은 맛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다니던 중에 최고의 맛집 한 군데만 알려줘. 어디야? 여기 가면 그건 꼭 먹고 간다. 지금 식당 이름이 정말 많은데 워낙 많이 다니니까 식당 이름이 떠오르진 않는데 지역마 거제도에 거제도 이룬면에 농협 뒤에 식당인데 난 거제 자주 가거든. 통영 네. 거제 낚시하러. 네. 낙지 볶음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 낙지 볶음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 야, 내 진짜 상하랑 같이 상하가 다니는 맛집 한 번만. 아니 근데 계속 하던 거를 놓고 뭐 다른 거를 조금 생각하는 직업이 있는 거 아니고 뭐 모아는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버지랑 누나가 먼저 이 장사를 했었습니다. 전국의 트럭 세대가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뭐 다 1층, 2층, 3층이 있다는 것처럼 엄청난 물건을 시골에 갖다 대니까 그때는 장사가 좀 잘 됐었어요. 전성기 때는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돼? 전성기 하루에 때? 전성기 때는 많이 올라올 때 100만 원씩도 올라왔었습니다. 요즘은? 요즘은 하루에 30만 원, 20만 원 못 팔 때도 많습니다. 기름값이네 그러면. 예.
이제 트럭 장사가 다 사라지는 추세예요. 왜냐? 첫 번째 기름값이 지금 많이 고유가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루에 노가다를 뛰러 다니면 하루에 13만 15만원 버는데 이 트럭 장사로 해서 30만 50만원 팔아봐야 맞아. 못 빼고 못 빼니까 노가다는 것보다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결혼한 지 9년 차 아기가 7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멀리 나가면 아기 얼굴을 자주 못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빠 언제 와 가면서 아내에게 자꾸 묻는 그 아기 옆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그래서 자꾸 마음도 짠하기도 하고 그치. 자꾸 매출은 자꾸 줄어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은 자꾸 들어갈 줄고 때도 어깨가 무거워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상하 이건 허가증이 있는 거지 이게 사업자 벌써 옛날부터 뭐 어떤 사업자야? 그 트럭은 그냥 생활용고 수송용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가게 매장이 창고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장을 통해서 사업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카드 결제도 되고요. 근데 뭐 요즘 대형 마트들 그리고 대형 업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골로 가도 크게 일부러 기다렸다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귀했거든. 기다리고 오는 날 되면 막 나와 계시고 했었을 거 아니야, 이제. 네, 맞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단골들, 20년 단골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꽤 단골층이 두꺼운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도 50대, 60대 분들인데 이제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 빈집들이 많아지고 단골 어머니들 제 한 분 두 분씩. 맞네. 이게 17년 동안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정을 팔고 다녔다는 느낌인데 그렇지. 예. 막상 17년이 지나서 이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차 바꿀 돈이 없습니다. 자, 아이고. 종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때? 오히려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생필품하고 농기구만 파는 거 아니야? 네. 농기구 뭐 호미낫 이거 거기 이장한테 읍내 나갈 때 나 그거 몇 개 사다 줘 그럼 그거 다 사다 준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농기구가 뭐 지금 당장 하나 없다고 옆집 가서 빌리면 되는데 그게 당장 그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품목이 그렇게 트럭을 기다려가지고 뭐가 왔다라고 살 만한 품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조명들 시골에 또 옛날 조명들 오래된 거 그 먼 거리에 출장을 부르면 출장비만 7만 원, 1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전 제가 구해와서 파는 가격이 3만 원인 정도 LED등이 거기 나오는데 그냥 갖다 달아드리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근데 또 막상 또 그것도 팔아보니까 그것도 한 개 사놓으면 5년, 10년씩 가나 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람 수는 줄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품목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해봐. 제일 소비가 빠른 게 뭐야? 소비가 빠른 건 먹는 겁니다. 제일 소비가 빠른 건 먹는 거야. 완전히 다 뒤집어 엎기가 그렇다 그러면 네. 네가 지금까지 팔던 것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품목들 있잖아. 네. 그거는 좀 그대로 두고 안 나가는 거는 네. 과감하게 정리하고 네. 네. 뭐 과일이나 생선이나 좀 다른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차 왔으니까 구경하러 오세요. 그럼 가서 또 보면 생각지도 않게 막 딸기가 있고 그러면 야 이거 좀 너 먹고 싶다 그러면 또 거기서 좀 사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만물트럭이라고 재밌는 게 시골로 다니다가 앞에 부식차 흘렸는지 어떤 트럭이 흘렸는지 버섯 봉투가 있다만한 게 흘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실어 놨는데 식당 어머니들도 장사를 많이 하니까 어머니께서 바로 이것도 파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품목이 오히려 음식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사실 생선차는 많거든요 지금. 그건 강남에도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면 생선 나가서 살려면 시장 가서 귀찮거든요. 근데 막 고등어 이런 거 막 오징어 막 그런 거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너 어릴 때 생각해봐. 너 양평에서 너 오징어랑 그런 거 그거 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동해? 대포항?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양평 장이서. 그러니까. 5일장 장날 가는 것도 너무 멀어, 그것도. 내가 왜 그랬으면 좋겠냐는 게 우리 집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 거동들이 불편하시잖아.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어디 뭐 사러 갈래도 그냥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대충 해가지고 물 말아서 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뭐 짠지 같은 거 몇 개 놓고 그냥 식사하신단 말이야. 대충 하시죠. 예. 그렇게 식사 드시고 그러니까 영양이 점점 부족해지시는 것 같고 나는 그
어르신들도 참 그 과일도 좀 드시고 어? 생선도 좀 드시고 막 좀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이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그만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왜냐? 그동안 하던 거고 또 어르신들과의 정이 또 그립고 단골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네가 유지하고 싶다면 진짜로 네가 열심히 어디 뭐 어디서 물건을 떼야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또 하면 보람도 느끼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봐. 너 진짜 생선 과일 같은 것도 접목시키면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선 과일 그다음에 어르신들 옷 건어물 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젓갈. 아 맞지 맞지. 어르신들한테 물어봐. 어르신들은 제가 모실 것 같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그치.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제일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실고 한번 다녀봐. 알겠습니다. 자. 자, 상황. 올해도 잘 돼야 될지. 자, 봅시다. 야, 대박 나네. 자, 봅시다. 야, 대박 나네. 그래. 아. 그래. 아. 해 뜨는 날 올 거야. 사랑하는 아내랑 함께 네. 여행 갈 수 있는 날. 네. 그런 날이 있게 지치지 말고 열심히 네. 지금처럼 하길 바랄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화이팅. 네. 시장 조사를 해 봐. 네. 어, 화이팅.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상하 어, 화이팅. 네. 어, 들어가. 네. 수고하십시오. 진짜 나 그러고 살고 싶었는데. 이 생태계가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계속 하고 싶은 마음 욕심도 있습니다. 당장 겨울이다 보니까 깔치, 고등어, 과일팔로 한번 준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내용이 알차서 좋았습니다. 만물트럭 화이팅! 조상아 올림.